번은 어디서 봤던 문제 같은데. 자, 일단 여기 빅칸이에요. 타임아웃. 타임아웃이 뭐야? 휴식이지 뭐 브레이크잖아. 자,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또한 이렇게 하는 걸 돕는다. 헬프의 목적어 자리에 빅칸이 뚫려 있어요. 읽고 전체 대입한 다음에 근처 문장들 읽으면 답이 딱 나오죠. 지문만 길었지 뭐 쉬운 문제야. 1번, 1번이 답이라면 restrain, help 다음에 얘들아 저 restrain 저게 뭘까? 원래 help는 목적으로 to 부정사를 갖죠. 근데 이 to를 관용적으로 생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저 restrain은 그러니까 목적어 help에 자제하다, 억제하다 그 말이지. 너의 호기심을 억제하도록 돕는다. 뭐가? 타임아웃이. 잠깐 이렇게 쉬는 것이. 2번, 마스크, 가린다. 너의 진짜 감정을. 3번, 스페어. 스페어가 뭐야? 명사로 여분. 형용사로 여분해. 동사로 뭐야? 여분으로 따로 떼어두다야. 여분으로 따로 떼어두는 걸 도와. 이노센트, 죄가 없는. 무지한, 순진한. 바이스탠더는 뭐, 구경꾼인데 그냥 주변 사람이야. 주위 사람. 주변에 그냥 있는 사람. 바이스탠더. 답이 3번이었는데 만약에 스페어를 몰랐어. 이노센트를 몰랐어. 바이스탠더를 몰랐으면 틀리는 거잖아. 결국 영어는 단어 노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문제 틀린 사람 꽤 많았을 거예요. 응? 타임아웃이 시간을 갖는 것이 죄가 없는 그냥 주변 사람들을 연루시키지 않고 스페어 따로 이렇게 떼어두도록 돕는다. 프로보크는 자극하다. 감정적인 행동을 자극한다. 확립하다. 건전하지 못한 그런 관계를. 답이 3번이었는데 왜 3번인가 봅시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채워져 있을 때, 감정적으로 채워져 있단 말이 뭐야? 빡쳤다는 얘기지. 그지? 수동태. 차주가 뜻이 되게 많은 데서 채우다라는 뜻이야. 원래 기본적인 차주가 채우다. 그래서 전기를 채워, 충전시키는 거죠. 가방을 채워, 짐을 쌓아. 그리고 차주다. 뭐, 가격을 청구하다라는 뜻도 있고, 고소하다라는 뜻도 있고, 공격하다라는 뜻도 있고, 차주의 뜻이 진짜 많거든. 뭔가 담당하다라는 뜻도 있고, 채우다. 감정적으로 채워져 있다는 게 빡쳤다는 얘기야. 나 지금 빡쳤어. 영어로 멋있게 말하면 I am emotionally charged. I'm emotionally charged. 감정이 꽉 차는 거야. 우리가 감정적으로 채워져 있을 때, 빡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사용해. 분노를. 화를 내잖아. 근데 왜 화를 내? 숨기기 위해서야. 이게 화를 내는 이유가. 진짜 감정을 아워 우리의 무엇보다 프라이머리 근원적인 프라이머리 우선적인 이제 프라이머리 그런 뜻이잖아. 우리의 보다 근원적이고 더 깊은 그런 감정들 즉 슬픔 그리고 두려움 슬픔과 두려움과 같은 더 근원적이고 더 깊은 감정들을 숨기기 위해서 화로 포장을 하는 거야. 화를 내는 거야. 내 슬픔을 가리기 위해서 공포를 가리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야. 컴마 위치 그리고 그거 요 위치는 앞절 전체를 다 가리켜요. And it 또는 뭐 but it도 괜찮아.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라고 했죠. 그리고 그거 그러나 그것은 그게 뭔데? 이렇게 감정이 차올랐을 때 분노를 표출하는 것 진짜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분노로 위장하는 것 이것은 앞절 전체가 선행사니까 단수 취급해야지. 그래서 doesn't야, don't가 아니라 허락하지 않는다. 진정한 그런 해결 방법이 발생하도록. 이거는 굳이 이 for는 안 써도 되거든. 우리 앞에서 allow가 자동사로 쓰인 거 꽤 봤었죠. allow for 하면 뭐뭐를 허락하다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걸 이 뒤에 통조사 붙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통조사의 의미상여주를 만들었잖아. 오가 부여하는 거 허락하다. 뭘 알겠어. 올라오 그냥 타동사로 올라오는 오형식으로 많이 쓰잖아. 그냥 목적어, 목적어, 통조사.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이죠. 이렇게 쓰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이게 훨씬 더 일반적인 거야. 어떤 좀 흥포가 왜 붙나요? 이때 올라오는 자동사로 쓰여서 그런데 포를 빼는 게 더 일반적이야. 타동사로 쓰는 게 일반적이죠. 여기서 봤을 때는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데 원래는 얘들아 for가 없으니까 목적보에 해당하는 거야. 진짜 해결 방법, resolution 해결 방법, 진정한 해결 방법이 발생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아. 그게 바로
바로 진짜 감정을 갖다 덮는 게 있잖아. 그 해결 방법을, 그 감정의 차오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야. 도움이 안 된대. 자, separating yourself. 네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 사실 여기다 빈칸 줄 수도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빈칸을 여기다 줄 수 있었는데, 어우, 너무 길잖아, 그러면. 여기다 빈칸을 주면 너무 기니까 여기다 빈칸을 안 주고 어? 다른 데다 빈칸을 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서술형이 있었다면 여기를 사실 외워야 되는 건데 이게 모의고사니까 여기서 서술형 안 나올 거 아니니? Separate가 분리시키다야 동명사로 주어 자리에 왔어. 네 자신을. 주어랑 목적어가 같으니까 목적 주어가 유잖아. 제기대명사 쓴 거죠. 유 안 돼. 네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 뭐로부터? From an emotionally. 정서적으로 upsetting, upset이 속상하게 하다, 화나게 하다, 속상하게 만드는 상황으로부터. 자, 이 upsett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situation의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해 주어야 상황이 화나게 만드는 거야. 상황이 화나게 만들어. upsetting. 과거 분사를 쓰면 안 되지. upset 하면 상황이 화가 난 거니까. 상황이 화를 나게 만든 거지, 너를. 너를 화나게 만드는 상황. 감정적으로 너를 화나게 만드는 상황으로부터 네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 주제는 분리시켜라야. 그러니까 이거의 주제는 Separate yourself from an emotionally upsetting situation. 여기 주어 부분이 그냥 주제야. 명령문으로 하면 Separate yourself from an emotionally upsetting situation. 감정적으로 화나게 만드는 상황으로부터 네 자신을 분리시켜. 이게 주제란 말이야. 아, 동명사 주어죠? 3명칭 단수 직업 gives. give 하면 안 되겠고. 이번엔 좀 어이없는 것들 틀리지 말고, 그래서, 100점 한번 맞아보세요. 좀 아슬아슬해 못 맞는 사람들 보면 어려운 거 다 맞춰놓고 쉬운 것들 틀렸단 말이야. 쉬운 거 특히 쉬운 문법에서 많이 틀려. 문법 주제 얘기했고요. 자, gives 준다. 네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줘. 너에게 간목 직목 the space 그 공간을 너에게 그 공간을 줘. 어떤 공간인데? 절유하죠 명사 뒤에 네가 필요한. 목적격 관계되면 생략된 거야. 네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너에게 줘. 뭐 하기 위해서? To better understand.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사이에 부사가 들어간 거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To understand의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온 거야? 왓절이 온 거지. 왓절은 명사절이니까 무조건 주어 아니면 목적어 아니면 뭐로 쓰여야 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왓절은요. What you are truly feeling. 이거는 앞에 있는 To better understand. 이 To 부정사의 목적어로 쓰인 거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뭐? 네가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 것. 왓절 안에서 왓이 목적으로 쓰였네. 주어 있고요. 진행형 동사 있는데 목적 없죠. 왓이 목적형으로 쓰인 거야. 선행사가 없어. 뒤에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왓을 쓴 거지. 여기다 that 위치 안 돼. 왓과 that의 구별. 네가 진짜로 느끼고 있는 것. 네가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부정사고요. 2부터 여기까지가. 네가 진짜로 느끼고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네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너에게 제공해줘. 네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So, 따라서, 접속사 따라서 너는 can more clearly 조동사랑 본동사 사이에 부사 집어넣는 거 알죠? 보다 뚜렷하게, 보다 분명하게 articulate 할 수 있어. articulate는 원래 뜻이 뭐냐면 또렷하게 발음하다라는 뜻이야. pronounce clearly. 원래가 그런 뜻이야. 또렷하게, 또렷하게 발음하다. 여기서는 그냥 표현하다라는 의미를 쓰인 거야. express. 보다 또렷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 너의 감정을 logical, 논리적이고 덜 감정적인, 이성적인 거겠지. 논리적이고 덜 감정적인 방식으로. 형용사 두 개가 왜 이를 수식하고 있는 거야? 자, 이게 좀 주제 문장, 지금 이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이. 타임아웃. 자,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것, 네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은 또한 이것에도 도움을 준단 말이야. 애꿎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돼. 네가 지금 막 감정이 격해 있어.
그랬을 때 있잖아. 그걸 갖다가 화풀이 할 수 있단 말이야. 엉뚱한 사람들한테, 제3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네 자신을 분리시켜야 돼. 그런 감정적으로 속상해하는 상황에서 네 자신을 분리시켜야 돼. 그래야지 애꿎은 피해자를 갖다가 줄일 수 있단 말이야. 타임아웃은 이 문장 삽입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 잘못된 거지. 왜? 원래 비카는 핵심어에다가 비카, 여기다 비카 줘야지 맞는 거야. 근데 엉뚱한 데다 지금 비카 줬잖아요.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예로 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예로 든 것 중에 거기다 빈칼 줬으니까, 예에다 빈칼 준 거니까 빈칼을 잘못 준 거야, 사실은. 타임아웃은 또한 돕는다. 뭘 도와? 이노센 바이스탠더. 애꿎은, 죄 없는 그런 바이스탠더를 스페어하는 걸 돕는단 말이야. 스페어. 그 스페어는 구하다라는 뜻이야, 구하다. 세이브의 뜻이야, 세이브. 구하다. 이노센. 아무 죄도 없는, 영분도 모르는 그냥 주변 사람, 바이스탠더. 원래 바이스탠더는 하이픈 붙이는 건데 안 붙여도 돼. 똑같은 말, 루커온도 괜찮아. 루커온. 원래 이게 옆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 그냥 보고 있는 사람. 똑같거든 이게.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야. 구경꾼 정도? 아무 죄도 없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게 타임아웃이란 무슨 말이 브레이크야. 브레이크. 주제문이 아닌데다가 링크를 뚫어놨어요. 이 문장, 근데 이 문장은 삽입이 중요해. 이 문장은 삽입. 컨프런트가 뭐야? 페이스랑 똑같잖아. 직면하다거든. 근데 과거 분사로 쓰였지. 어? 왜는 접속사인데 접속사 뒤에 분사가 나온 거야.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When we are confronted. 우리가 직면 당할 때. 원래가 수동태였단 말이야. 거기서 종속절에서 주어랑 비동사 생략할 수 있으니까 주어 위랑 비동사를 생략하고 과거 분사만 남긴 거죠.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하지. 접속사 뒤에, 종속 접속사 뒤에 현재 분사를 써야 될지 과거 분사를 써야 될지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야. 이런 데가 출제를 어떻게 해? 여기 현재 분사를 준단 말이야. Confronting. 그럼 틀려. 이건 능동의 의미가 되니까. Confronted. When confronted. When confronted. 똑같은 말은 faced니까 faced야. Faced. 직면 당할 때 상황들과 that 어떤 상황들 don't allow 허락해 주지 않는 여기는 제대로 썼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약간 코를 붙이더니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유명하죠. 이 투부정사는 우리로 하여금 deal with는 뭐야 다루다 대처하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감정을 다루도록 허락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 빡치게 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과 직면될 때 또는 자, 대절 두 개가 병렬됐네. 자, 요 대 선행사가 situation이죠. 요 대세 선행사 situation이야. 선행사가 복수니까 don't야, doesn't가 아니라 doesn't 하면 안 되죠. 선행사가 복수인데 선행사가 있으니까 what 하면 안 되고. 자, 요 대 조심해야죠. 이 대세 선행사가 여기 있어. 바로 앞에 지금 선행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죠? 선행사가 얘라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와, 안 되고, 선행사가 복수니까 cause, 복수동사. cause is 안 되고요.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얘도 allow처럼.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대표적인 5형식 동사들이잖아. 진짜 5형식 동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아이들 두 개가 allow랑 cause야.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suppress가 억압하다, 억누르다야.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 대비 뭘 가리켜? 감정들. 이런 것도 어렵게 내면 낼 수 있다? 이 탭을 이시라고 턱해놔. 대명사의 수. 되게 어려워, 그러면. 대명사의 수를 물어보면. 왜 안 돼? 지금 내용상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emotions, 감정들이란 말이야. 복수명사, 그 복수의 명사로 해야 되는데 is를 해놓으면. 단수의 명사니까 안 되죠. 직면될 때, when confronted, 직면될 때 with situations, 상황들과 어떤 상황들이야? that, 대절 두 개가 상황들을 꾸며줘. 허락해주지 않는 우리를 다루도록
우리의 감정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감정을 다루도록 허락해주지 않는 상황들 또는 초래하는 상황들, 우리를 카와스 목적 통정사야 억압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도록 초래하는 그런 상황들과 직면당할 때 우리는 트랜스퍼, 옮긴다는 뜻이야. 명사랑 동사랑 똑같아. 모든 옮기는 게 다 트랜스퍼야. 차를 옮겼다, 환승해, 트랜스퍼죠? 자금을, 내 통장에 있던, 내 계좌에 있던 돈을 상대방 계좌로 옮겨, 어? 계좌 이체, 트랜스퍼야. 회사를 옮겨, 트랜스퍼야. 학교를 옮겨, 전학, 전근, 다 트랜스퍼야. 명사를 옮긴, 동사를 옮긴다는 뜻이야. 우리는 옮길지 몰라, 우리는 전이시킬지 몰라, 어? 그 감정들, 나의 그런 나쁜 감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옮겨서 내 감정을 모면해. 내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어? 안 좋아.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가한단 말이야. 그것처럼 치사하고 비열한 게 어딨어? 어? 우리는 그런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 만만한 게 가족이지 뭐, 어떤 친한 친구나.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상황에게 그 감정들을 전이시켜. At a later point, 나중 시점에. 예를 들면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 아니면 시험을 못 봤어. 지가 공부 안 해갖고 시험을 못 봤어. 어, 집에 갔어. 엄마가 오늘 시험 어땠어? 시험 잘 봤어? 몰라! 왜 물어봐? 아 짜증나. 괜히 엄마가 무슨 죄야. 엄마가 물어본 건데 딸한테 시험 끝나고 시험 잘 봤냐 물어볼 수도 못해? 어? 그럼 니네 막 승질내잖아. 왜 엄마한테 승질내? 지가 공부 안 해서 성적이 안 좋은데 엄마한테 왜 화를 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엄마한테 대해서 엄청 어, 얼굴하죠. 또 물어보지 않으면 저 우리 엄마 맞아? 왜 시험 봤는데 물어보지도 않아? 엄마 시험 봤는데 딸이 시험 봤는데 물어보지도 않아? 이래도 시비, 저래도 시비. 물어보면 물어본다라고 시비 걸고, 물어보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는다고 시비 걸고, 괜히 그냥 시비를 거는 거야. 근데 어떨 때 아빠들 술에 취해갖고 와갖고 괜히 속된 말로 시비 걸 때가 있지. 평상시에 아무 말 안 하다가 술만 드시고 오면 여기 좀 앉아봐. 혜린아 여기 앞에 앉아봐. 주연아 앞에 앉아봐. 너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너 지금 어? 어떻게 벌써 자니? 어? 너 시험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게임하고 있으면 TV를 보고 있으면 돼? 평상시에 잔소리 안 하던 양반이 어? 갑자기 잔소리를 하네? 니네 어떻게 생각해? 아 아빠가 밖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엄마가 밖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치? 그걸 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는 전가하는 거야. 내 감정을 남에게 트랜스퍼 전가해. 이거 핵심은 아니니까. 핵심은 이건데 엉뚱한 데 지금 비칸을 틀어놓은 거야 지금. 자 원래 풀이 방법 얘들아? 이거 읽었어? 이거 읽었어? 끝. 이거 읽고 이걸 읽고 답 나오잖아. 이걸 왜 읽어? 이걸 선생님이 맨날 가르쳐주잖아. 빈칸 틀어놓고 다 읽을 필요가 없다고. 이거 읽고 이걸 읽으면 끝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아 시간을 갖는 게 또한 선의의 피해자들 어? 이노센 죄가 없는 바 옆에 스탠드 서 있어. 그냥 죄가 없는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거야. 내가 지금 감정을 갖다가 어? 지금 바로 터뜨릴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터뜨리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갖는 거야. 내가 시간을 갖고 누르, 억눌러. 그래야지 주변에 옆에 서 있던 사람들한테 불똥이 안 튄다 이거야. For instance, 예를 들면 이 문제도 출제 확률이 되게 높아. 선생님이 이거 보면서 아 우리 딸이 이런데, 우리 아들이 이런데 아 이거 내야겠다. 마음에 들거든 내용이.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이 자 이것도 이부절의 동사인 과거잖아. 가정법 과거 중요하지 않아요. 출제 안 할 거야 아마. 이부절의 동사가 과거이니까 가정법 과거야.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이 나쁜 하루를 가지고 있다면 직장에서 당신은 억누를지 몰라. 또 뒤에 봐. 주절은 또 가정법도 아니죠. 이런 걸 혼합가정이라고 하는 거야. 이부절은 가정법인데 주절은 직설법이야.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는. 너는 억누를지 몰라 너의 감정을 직장에서는. 이게 제일 비굴하지. 직장에서 가만히 참 직장에서 그러니까 어? 뭐 동대문에서 뺨 맞고 서대문 가서 화풀이 한다 그런 속담 있잖아 그치? 비열한 거야. 어? 왜 엉뚱한 사람한테 발을 풀어. 자 이거 또 중요해. 최근에도 했어. 컴마 다음에 올미가 나오고 특구정사가 나와. 뭐 컴마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찍는 게 일반적이지만 only랑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란히 쓰여있잖아. 투부정사 앞에 only가 only란 부사가 투부정사를 수식하게 되죠. 이러면 결과를 나타낸다. 투부정사는 결과를 나타내.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러나 오직
뭐지? 결국 VR 뿐이다. 많이 쓰이는 관용어구예요. Only 부정사. 사무실에서 너의 감정을 억누를지 몰라. 그러나 그지? 결국 대리아를 발견하게 될 뿐이다. 네가 release 분출해. 잡았던 걸 놓쳤잖아. 댄 그것들. 요 대리가 이게 뭐야? 네 감정들 이런 거 이타면 안 된단 말이야. 자, 화는 사무실에서 났어. 회사에서 났어. 근데 회사에서는 억눌러. 그치? 그러나 오직 대리아를 발견할 뿐이야. 네가 그 화를 분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뿐이야. 나중에 보니까 내가 화를 엉뚱한 듯 들고 있단 말이야. By 동명사야. By getting. Get into 들어간다. 싸움에 들어가고있어. 너의 자녀, 너의 배우자. 스파우스 배우자지. 직장에서 화난 걸 집에 가서 자식들한테 화풀이 해. 마누라한테 화풀이 해. 남편한테 화풀이 해. 너의 자녀들 또는 배우자와의 싸움에 들어감으로써 뭐 할 때? 네가 집에 도착했을 때 혹은 부사죠. 계속 도착하다고요. 원래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할 때 다음에 전치사 투를 쓰는 건데 혹은 부사니까 전치사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다 할 때 개통이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그날 저녁 나중에 집에 도착해서 당신 자녀와 당신 배우자와 싸움에 들어감으로써 get into 들어가는 거야. 싸움에 돌입함으로써 그 화를 분출하고 있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할 뿐이다. 얼마나 비열한 거야. 얼마나 못난이들이. 못난이들이 그러는 거야. 못난이들이. 선생님은 절대로 직장에서 화난 거 집에 가서 안 풀어. 화 안 풀어. 거의 내색도 안 하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밖에서 화난 거 집에 가서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하지. 특히 엄마. 만만한 게 엄마야. 어? 아빠는 무서워서 아빠한테 못 그러지. 엄마한테. 아까 말한 것처럼. 시험 끝난 다음에 오늘 시험 어땠어? 몰라! 모르지 마! 짜증나. 그렇게 보고 궁금해. 진짜 어이가 없어. 나중에 우리 딸 들으면 나 내쫓아볼 거야, 진짜. 짐 싸서 나가라. 클리어리, 분명히, 확실히, 너의 분노는 didn't originate. 비롯되다라는 뜻이야. 집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어. 그런데 너는 그것을, 태형이는 이시야. 탄술도 있잖아. anger. 아까는 feelings였고요. 그 이시지. 그것을 집에서 풀었어. 분명히 너는 집에서, 너의 분노는 집에서 오리지네이트가 생성되다는 뜻이란 말이야. 집에서 생성된 게 아니었지만 너는 그 분노를 거기서 풀었다. 그러지 말란 얘기지? When you take the appropriate. 네가 가질 때 적절한 시간. 그 적절한 시간이 뭐였어? 아까 타임 아웃이라고 했잖아. 타임 아웃. 적절한 시간을 가질 때 뭐 할? 타임 뒤에 나오는 투부 정사는 타임을 수식한다고 했어. 다이제스트가 뭐야? 소화시키다, 소화되다죠? Analyze, 분석하다고요. 투부정사끼리 병결된 거였어. Your feelings, 너의 감정들을 소화시켜 누그러뜨리는 거지. 네 감정들을 소화시키고 네 감정들의 원인을 분석할 적절한 시간을 가질 때 그게 바로 타임아웃이라고 표현된 거야. 너는 미티게이트, 좀 어렵죠? 미티게이트는 완화시키다라는 뜻이야. 누그러뜨리다, 약화시키다. 너는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다. 미티게이트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데 이게 뭐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로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건 몰라도 배우 출제 안 할 거란 말이야. 목적어들끼리 관결. 미티게이트의 목적으로 hurting, 그 다음에 upsetting. 너는 누그러뜨릴 수 있어, 완화시킬 수 있어. 상처를 입히거나 화나게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바로 옆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야. bystander. innocent, 죄가 없는. 관계대명사 선행사 복수니까 have죠. have nothing to do. 야 이거 진짜 니네 이거 해석 못하면 진짜 너무한 거야. 진짜 많이 강조했던 건데 관용적인 표현 have to do it.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이고 우리 이번 시험법에도 이거 들어있을 걸. have to do it. 뭐뭐와 관계가 있다. 이런 거 모르고 무슨 예비고사냐. have to do it. 뭐뭐와 관계가 있다. 이 have랑 to 사이에 관계가 얼만큼 있는지를 말해주는 말들을 집어넣을 수 있어. have, much, a lot, to do it 하면 관계가 많다. something, have, something to do it 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 little, 관계가 거의 없다. nothing, 전혀 없다. nothing이잖아. 그 상황과, 너가 화가 난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들. 그게 바로 innocent bystander 아니야. innocent bystander들을 상처 입히거나 화나게 하는 것을 약화시킬 수 있을 거다. 뭘 갖는 게? time out. 그치?
타임아웃을 갖는 것의 필요성 받았을 때 그걸 아까 위에서 뭐라고 표현했어? 분리시키라고 했잖아. 그게 핵심어구란 말이야. 핵심어구.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 필요성, 중요성, the necessity of having 갖는 것의 필요성이야. time out 또는 뭐라고 break라고 그랬죠? 이런 어떤 휴식 같은 걸 갖는 것의 필요성이야. 뭐가 뭘 뭐 할 때? 네가 화나 있었을 때, 그치? 어? When you are 뭐 생각할 수 있으니까 When you are emotionally charged. You are는 생각해버린 거야 내가. 감정적으로 차올랐을 때 time out, break를 갖는 것의 필요성 이렇게 되고요. 아예 여기에 아주 있었잖아 여기. Separating yourself from an emotionally upsetting situation. 그치? 이거 이게 주제. 여기다 원래 뚫어놔야 되는 건데 여기다 안 뚫었단 말이야. 문법 주제 삽입 배열.